마두라이의 첫인상? 저게 뭐야? 다 고개를 이러고 있습니다. 자, 어젯밤에 도착하자마자 오늘도 바로 새벽부터 움직입니다. 마두라이 하면은 무조건 이것만 딱 보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사원으로 힌두교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. 거대한 탑 고프람이라고 하는데 미낙시 암만 템플로 들어가는 문은 총 4개가 있습니다. 지금 제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웨스트 타워예요. 웨스트 타워. 이 고프람 이 형태가 제가 북인도 여행하면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있어도 되게 작은 규모였는데 이 마두라이에서 이걸 보고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크게 네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. 근데 이 미낙시 암만 템플은 안에서 촬영은 안 되거든요. 전자기기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휴대폰도 안 돼요. 그래서 내부의 모습들은 사실은 공개가 많이 안 돼 있죠. 이 고프람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돼 있어요. 산책로처럼 돼 있습니다. 거리가 여기는 이제 차가 못 들어오고 아침 시간에 오면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 겸 고프람을 도는 거예요.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.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. 동쪽 고프람을 딱 마주하고 있는데 또 독특한 이런 건물이 있어요. 오래된 재봉하는 사람들이 여기 재봉틀 쫙 놓고선 재봉거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열립니다. 그리고 이 거리를 쫙 가로질러 들어가면 저기 하얀 소 동사의 거대한 게 있거든요. 그게 또 마두라의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이에요. 하얀 소 궁뎅이입니다. 하얀 소 궁뎅이가 쫙 바라보고 있는 저쪽 건물. 저 건물을 가로질러서 쭉 가면 이제 동쪽 고프람까지 연결되는. 제가 사원 분위기 안쪽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할 수 있는 선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있어서 뭐 몰래는 못합니다. 할 수 있는 선에서 허락을 받고.
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이렇게 운 좋게 사원에서 코끼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고 운수 대통입니다. 이번에 마두라이에서 마두라이 식당은 제가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요. 여기가 이제 베지테리안 식당인데 여기가 마두라이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에요. 현지인들이 바글바글한 식당입니다. 저는 스페셜 도사를 주문했거든요. 여기 이제 스페셜 도사예요. 이렇게 소스들이 몇 가지 있고 이렇게 바삭바삭한 크레페 같은 거. 맛은 약간 단맛이 없는 샘떼 같은? 식감이 좋아요. 바삭바삭한. 이거를 취향대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요.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닌데 인도에서 이 정도면 꽤나 깔끔한 맛입니다. 담백하고 위생적이고. 왜 맛집인지 알겠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인도 다니다 보면 혼밥하는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들어가면 다 쳐다봅니다. 직원도 쳐다보고 손님도 쳐다보고. 근데 이제 조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슬슬 관심도가 떨어집니다. 근데 이제 먹기 시작하면 또 쳐다봐요. 저가 또 어떻게 먹나 그러면서 좀 쳐다보는데 또 한참 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아예 끕니다.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조금 힘들 텐데 인도 여행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. 인도에서 혼자 혼밥을 하다 보면은 한국 돌아가서는 혼밥은 아주 쉽게 할 거예요. 아마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도 구워 먹을 겁니다. 이 사원 주변을 딱 돌아본 다음에 마두라이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도시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. 아주 큰 오산.
Hi,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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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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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Hi. 이게 밤이 되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원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마지막까지 사원 보고 구경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밤에도 제법 근사하죠.